진주를 돌아보니까 보이는 것은 성령님이잖아요. 저에게 아무리 봐도 그 외에는 없어요. 돌아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주문 받은 것밖에 없어요. 나 그게. 내가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성령님의 갈급함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왔던 3년 6개월 있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올라갔잖아요. 아, 예수님 떠나니까 얼마나 학수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 받아도 했거든요. 나.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 있던 것이 성령님을 무시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 자체에 대한 이것이 약하고 이분의 인격에 대한 약하고 그러니까 굴복이 약할 수밖에 없지. 이게 삼위일체 찬양 이렇게 하면서도 성령이 된 만큼은 그냥 영향권, 능력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중심 자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저렇게 거역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내 멋대로 움직이면서 성령 주만 달라고 그런 거죠. 결국 내 사역을 위해서 이분을 부리고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근심시키고 이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야, 이 성령 주만은 낱낱이 죄를 회개하고 이 굴복이 되질 때 이분이 해주는 거거든. 이분이 여러분 그 죄가 해결 안 되는데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낱낱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주마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굴복되길 원하십니까? 이분께 굴복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까? 성령만 임하면 이것저것 축복이 없어요.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왕이 되든가 선지자든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다 전신장 사역자예요. 이게. 이 특권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가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같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걸 선포하면 야 이러면 뭐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초대 같은 그 역사가 일하면 이 나라 살 뿐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굴복되는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